지난해 3분기 기준 대기업 건설사의 채무 보증 잔액이 250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데이터 연구소 CEO 스코어가 대기업 계열 건설사 121개사의 채무 보증금 여부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9월 기준 이들의 채무 보증금액은 총 250조 37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0년 대비 176% 증가한 수치입니다. 해당 기간 채무 보증이 가장 많은 기업은 현대건설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기간 현대건설의 채무 보증금액은 26조 9,76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위는 대우건설, 3위는 현대엔지니어링 순이었습니다. 채무 보증이 많다는 건 수주 물량 확대와 신규 사업 증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화하면 부실로 전환될 가능성도 높습니다.